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광교 신도시에 있는 광교 아이파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아이파크는 광교 신도시에 있는 광교 호수 공원을 내려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굉장히 그 멋진 아파트죠. 지금은 그 광교 신도시의 중심부 롯데 아울렛과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시내 모습입니다. 광교 아이파크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복합된 그러한 단지로서 주상복합은 5개 동에 958세대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2개 동에 282세대가 있습니다. 층수는 43층에서 49층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입주는 2018년도 9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69%, 건폐율은 51%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119제곱미터와 128제곱미터로 우리 평형으로 말하면 36평과 3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분양가는 4억 7천에서 4억 9천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그 최고가는 15억 정도 그 정도 15억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현재 약간 부동산 침체 조정기인 현재의 그런 실거래가를 보면 국민평형 36평 실거래가는 2023년도 1월 달에 10억 5천에 16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10억에 13층이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 매도 호가는 11억에서 13억 사이에 그렇게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광교 호수 공원 바로 이제 올라가면 이런 그 주상 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 그 아래쪽에 있는 상가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상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있죠. 이 아파트에서 중심 상권을 도보로 가기는 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이런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게 없이 모든 상가들이 지금 다 입점해 있죠. 뭐 식당, 카페, 몇 편의점, 뭐 일단 상가의 그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중심 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을 보면 광교 호수 공원입니다. 정말 멋지죠. 멋지고 시원스러운 광교 호수 공원을 내려다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런 입주자는 그쪽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면 되겠고요. 지금 상가 앞쪽도 굉장히 지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이제 상가 위쪽이 지금 아파트가 되겠고요. 전차도 있네요. 전차도 있고요. 중앙에 또 넓은 테이블도 있고요. 분위기 좋은 그런 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페도 많고요. 또 맛있는 그 맛집들, 음식점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베이커리 뭐 없는 게 없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이쪽에서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면 그 출입문이 있는데 그 입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여기도 약간 이제 그 아까 상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위치에 그렇게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오늘도 이사를 가나요? 오나요? 예, 이삿짐 차량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보이고요. 아파트, 일반 아파트와 거의 뭐
사는 데는 큰 불편은 없죠.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이 약간 좀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이 좀 높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지만 뭐 사는 데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밑에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상가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편리한 점이 있겠고요. 나무도 지금 굉장히 그 좀 고급스러운 그런 나무들로 많이 지금 심어져 있고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산책로도 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중앙에는 이제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네,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벤치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만 봐도 산 지금 중턱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망도 좋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호수 그런 조망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시내 쪽 조망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망도 좋고요. 네, 이쪽에도 별 조형물이 또 있군요. 별인가요? 예, 별 조형물. 예, 멋진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을 따라서 옆으로 또 산책로가 되어 있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 멀리 지금 보이죠? 멋집니다. 예, 멋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좌측에는 여기는 또 분수대 같습니다. 저 분수대도 지금 저는 이제 좀 약간 추운 겨울의 끝바지, 봄을 맞이하는 겨울의 끝바지에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에 지금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저 분수대가 가동이 되면 굉장히 분위기 좋은, 예, 그러한 장면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죠. 예.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그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그 안전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차량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이삿짐 차량만 이사할 때만 지금 단지로 진입을 해서 이사를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 분수대 이제 그 분수가 가동되면 굉장히 그 멋진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는 일부러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제 서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이제 거기에 버팀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소나무들이 상당히 비싸죠. 이런 소나무들이 비싼 소나무인데, 예, 비싼 소나무가 넘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 분수대를 지금 따라서 산책을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광장도 있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꽃정원이군요. 꽃정원. 꽃정원이고, 이쪽에 오면은 또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제가 산책했던 그쪽 그 산책로, 그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책길이 있는 곳이고요. 단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동수가 총 오피스텔까지 해서 7개 동이기 때문에 단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내부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전망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광교 아이파크 주상복합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지금 현재 뭐 11억에서 13억 사이에 매도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멋진 아파트입니다. 이쪽은 또 이제 그 시립 유치원이 또 보이고 있네요. 네, 시립 유치원이 이쪽에 있고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그쪽 초등학교를 다니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유치원을 보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광교 신도시에 있는 광교 호수 공원을 내려다보는 멋진 아파트 중에 한 곳인 광교 아이파크를 탐방하였습니다.
네, 오늘 또 저와 함께 산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